팰리세이즈 브로드웨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해오던 팰리세이즈 거리 축제가 주최 측인 펠팍 상공회의소의 오버팩 공원 행사 추진 계획으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팰리세이즈 조상인들은 펠팍 상공회의소 측의 새로운 계획이 기존 거리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며 47개 업소가 기존 거리 축제를 희망한다는 연판장에 동의하는 등 기존 거리 축제 행사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거리 축제를 주관해오고 있는 팰리세이즈 상공회의소는 기존 거리 축제 대신 8월 만 오버팩 공원에서 팰리세이즈 거리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팰리세이즈 한인 소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 타기와 재고 처분의 기회가 되었던 거리 축제가 시즌에 맞지 않는 날짜 변경과 장소 이전으로 소상인들의 영업 부담과 불만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장소 변경 시 세일할 물건과 장비들을 이전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매장을 비워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따른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펠팍 소상인들은 현재 펠팍 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행사는 기존 팰리세이즈 거리 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다수 펠팍 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존 거리 축제 실시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연판장을 돌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예, 기존 해왔던 거리 축제를 가게 앞에서 지금 계속 했었는데요. 갑자기 날짜 변경도 하시고 또 장소까지 이전을 하신다 그러니까